내일 시장에서 그래도 시장을 이길 수 있을 좋은 종목들을 좀 선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종민 소장님께 여쭤볼 텐데요. 내일 어떤 종목 좀 보고 계세요? 예, 내일 초과 공략주는 TEMC입니다. 네. 예, 이 TEMC는 그 반도체 공정용 투스가스 전문 업체다 보실 수 있겠고요. 사실상 그 합성가스 제조 기술 뭐 대기 중인 그 희귀가스를 추출하는 분리 기술을 갖고 있고 또한 이제 특수가스를 통한 기술을 좀 확보를 하면서 제조의 전공정을 국산화하는 데 성공한 업체다 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사실상 뭐 반도체 관련된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는데 반도체에 대한 그 업황은 그렇게 좋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지만은 점차 이 반도체도 국산화를 시도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먼저 이제 감광액이나 그 관련된 특수가스들을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TEMC를 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사실상 이 TEMC가 그 SK하이닉스의 정식 협력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관련된 가스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질 때마다 이 TEMC는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지 않을까 보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 기업이 1월 19일 상장을 했습니다. 1월 19일 날 상장을 했는데 최근에 그 신규 상장주의 흐름들을 보면은 굉장히 뭐 단기적으로 급등하는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아마 뭐 다른 그 섹터나 다른 기존 종목들의 대비해 지금 현재 주식 투자처에 대한 신규 상장주의 좀 수급 흐름이 많이 몰리는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도 신규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최근에 단기 조정은 나와주긴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최근에 그 수급 흐름을 봤을 때는 크게 좀 더 상승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이 기업이 1월 19일 날 상장을 했을 때 공모가가 28,000원이었습니다. 28,000원이었지만은 상장하자마자 28,000원 이하로 아래로 내려왔었고 이후부터 추세가 계속 우상향 추세로 전향이 되면서 흘러갔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26일 42,500원까지는 갈 수는 있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먼저 4만 원 구간까지만 좀 보면서 접근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굉장히 좀 적합한 종목이기 때문에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장기적으로는 뭐 조정을 받는다 한다 하더라도 그 반도체 관련된 희귀가스와 관련된 양산은 계속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산화에 대해서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시초가로 좀 접근하시기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4만 원까지 보시고 손절가는 33,500원 이하로 이탈했을 경우에는 그때는 손절을 고려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TEMC 저희도 내일 시초가에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는 김시은 팀장님이 보시는 내일 시초가 공략주 어떤 종목 보시나요? 네, 전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화장품 기업 보고 있는데 네네. 사실 오늘부터 실내 마스크 의무가 해제가 되면서 관련 종목군들에 대한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를 했지만 오히려 오늘 화장품주들은 관심 받지 못한 만큼 지금 박스권, 윗박스권 하단 라인에 있는 만큼 다시 한번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아무래도 화장품 같은 경우는 정책적인 변화에 따라서 수요가 크게 늘어났다 줄어났다 하는 부분을 보이고 있는데 코로나 초창기에는 기초 화장품 그리고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가능했을 때는 눈 화장품 위주로 움직였다가 실외 마스크가 해제가 되면서 립 제품들을 관련한 전반적인 색조 화장품 수요가 늘어났는데 실내 마스크가 의무가 해제가 되면서 그에 따라서 립 제품 관련해서 색조 화장품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화장품주들 이제는 기대가 아니라 실적 베이스로 추가적인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색조 화장품 ODM 관련 기업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 콜마와 ODM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출 비중으로 봤을 때 입술용 제품이 약 60%, 그리고 눈 화장품이 30% 부분이다 보니까 색조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거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미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봤을 때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과 영업이익이 약 20% 그리고 500% 넘게 상승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순이익도 뭐 흑자전환하고 있는 만큼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탄탄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중에서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이 영업이익률입니다. 업계 평균 영업이익률이 약 5%에서 7% 수준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19%를 굉장히 탄탄한 영업이익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전 세계적으로 리오프닝 기조가 나오게 되면서 이번에 이거에 대한 실적에 대한 부분은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좀 보고 있는 게 중국이라든지 미국 관련했을 때 타사 대비했을 때 성장률이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3분기 누적 기준으로 했을 때 중국은 전년 대비 73% 그리고 미국은 100% 넘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북미향 매출 비중이 굉장히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현재 매출 비중을 따져봤을 때 국내 매출 비중이 더 높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두 번째로 국내에 이어서 두 번째로 높은 매출 비중 가지고 있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기대해볼 만하다. 특히 최근 들어서 미국 쪽에서 굉장히 좀 유행하고 있는 타르트라든지 레어 뷰티 같은 부분이 있다 보니 그 부분을 이제 고객사로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미국의 뷰티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그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실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 중국 같은 경우 매출 비중은 좀 적은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중국 쪽에서 애국 쪽을 좀 좋아하다 보니까 사실상 중국 쪽에서 매출 비중은 조금씩 그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출 부분이 좀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상해에서도 공장 증설을 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늘어나는 수요에 맞춰서 물량을 대줄 수 있다는 점도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 일본향에 대해서도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데 국내 브랜드 클리오라든지 롬앤 쪽에서도 수주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어서 외형 성장성도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기조에 따라서 화장품 수요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탄탄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매수가는 시초가에 접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3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박스권 하단 라인이 27,000원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리오프닝 이제 마스크를 벗고 실외나 실내에서 활동하게 되는데 CNC 인터내셔널을 내일 한번 시초가에 공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의 전문가님 좋은 종목 소개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동훈 캐스터도 시황 정리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함께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